여기 해병대에다가 전차 집어넣으면 겁나 세거든요. 진짜 상용 뭐 어거지로 다 뚫어버리는데, 해병대 있으면 저거 일본 탈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뭐 해군이야 잠수함이랑 공군으로 녹여버리면 되고, 그 다음 상륙은 해병대가 마무리하면 되니까. 오케이, 이거 또 잘랐고. 교도 좀 올려야 돼. 지금 교도가 제가 16% 밖에 안 돼서. 아니지. 26%? 너무 낮은데? 26%면. 26%면 너무 낮긴 하죠, 지금. 미스터 킴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빼야 되고. 보병 계속 올라가고. 장비가 보병 장비 많이 부족하고. 야포 3000. 쭉쭉 올라가자. 게임 망했다고요? 아, 게임 개발자 하시나 보네. 아니요, 근데 뭐 망해도 또 새로 하나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설마 뭐 또 계속 망하겠습니까? 만들다 보면 또 좋은 게 나오겠지. 소련 인력 별로 안 갈렸어요, 네, 이거. 한 500만? 포위선별로 다 빨리 조져가지고. 사망자가 별로 없어요. 사무전을 안 하고, 지금 전선 넓힌 다음에 폭수메타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다 사망자가 확실히 적습니다. 용도는 적은 편이지. 보통 이제 독소전이 조금 오래 간다고 하면 1000만 기본 관리니까. 중국이요? 지금 중국 살아있긴 해요. 일본이 이거 인도네시아 쪽 먼저 먹는다고 약간 시간 벌긴 했는데, 망서가 뚫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중국이 지긴 질 거야, 저거. 충칭 쪽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충칭이 문제가 아니라 저 광서가 다 뚫려버렸으니까. 너무 못한다. 아, 이거 코인은 그냥 많이 해보시면 돼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하도 많이 해보니까 역사적인 진행을 켰을 때는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흐름을 미리 알고 하는 거라서 이거 못할 수가 없지. 대충 이제 몇 년도에 뭐 누가 전쟁을 시작하고 뭐 독보가 걸리고 그 진행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오폰엠 ZINOPONAM 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이구, 미쳤네 이거. 어이구야, 왜 이렇게 빨리 밀리냐. 아, 이탈리아가 뭐 털릴 거는 예상했는데 뭐 좋게 빨리 털지? 환장 없네. 아니, 추측 이거 망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제일 좋은 게임 진행은 추측이 살아남고 연합부터 마무리하고, 영국 끝내고 그 다음 독일을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미국은 마지막에 끝내고, 그럼 제가 땅을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연합이 유럽을 먹어버리면, 아,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돼. 똥 싼다고요? 이탈리아 똥 싸는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익숙하긴 한데, 근데 오늘 좀 심하긴 하네. 뭐 똥을 저렇게 싸냐? 아, 미션 감사합니다. 뭐죠? 이탈리아 로마 정복?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마 먹긴 해야지, 그거 이벤트 찍으려면. 해보겠습니다. 이거 소련만 먹으면 이제 산업 폭발하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잠수함도 이제 뚫어두고요. 제 건 필요하니까.
문서가 5개밖에 없긴 합니다만. 아이씨, 많이 적네. 오케이. 소련을 괴뢰국 만드는 게 낫겠죠? 판도상이나 관리상이나 따져보면 소련은 괴뢰국 만들어야겠다. 협력정부는 제가 첩보원을 투입 안 해놨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괴뢰국을 봐가지고 자원만 뽑아먹고 이타 이제 반란군 관리나 그런 거는 괴뢰국한테 떠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잠수함 안 뽑고 약간 그 가격이 싼 경순을 좀 뽑으셔가지고 대권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호위의 매력이 그런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전쟁을 이끌 수 있다는 점. 그게 재밌긴 하죠. 특히 이제 해군 DLC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라고 나온 DLC니까. 왜 36년으로만 플레이 하냐고요? 36년도 플레이가 정석이니까 그렇게 하죠. 39년도는 솔직히 이미 국가가 다 커 있는 상태로 전쟁을 시작하는데 36년부터 키운 국가랑 39년도에 바로 시작하는 국가는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키운 맛이 없어. 39년도는 이미 국가가 다 키워져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요. 이 게임이 어차피 뭐라 해야 되냐, 국가 키우는 맛으로 하는 게임이잖아. 근데 그 국가가 이미 다 커져 있으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한 뭐 이벤트전이나 고정과제 아니면 뭐 39년은 거의 안 합니다. 트위치 별로 없어요? 아, 이게 지금 낮이라 가지고 직장인들이 트위치를 안 들어오네. 원래 약간 좀 나이든 분들이 트위치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들 노예처럼 일하고 있겠지. 3시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한참 일할 때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이 독일 망하게 생겨가지고 이탈리아도 다 밀렸어. 교도 상한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열부리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음악 더 매력적이네. 이번 DLC 음악이 되게 좋다. 웨이킹 더 타이거도 음악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역설사 게임 특징이 게임 자체는 똥인데 음악은 되게 좋거든요. 뭔가 듣고 있으면 매력적이란 말이야. 용전 다 찍었네. 그렇지, 음악 좋죠. 음악 하나 진짜 좋아. 근데 소련 왜 항복을 안 할까? 하나 맞네. 레닌그라드도 땄는데. 아니, 이렇게 많이 밀었는데 항복을 안 하네. 영상은 어차피 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못 보신 분들은 그 제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방이라 해야 되나? 유튜브 올려드리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좀 많이 죽었나? 40만 명 죽었네. 자, 기동전 이제 다 찍었어요. 뭐 더 이상 기동전 쪽은 볼 필요 없고, 다만 육군 경험치가 남기 때문에 이거 탱크 빨리 뚫어놔서 전차 업글 다 풀업 시켜놔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경자주포부터 업글 시켜두고, 원래 이게 중형이랑 중전을 뚫어놨어야 되는데 영구가 밀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러시. 아 이거 해군도 나 뽑고 싶은데 여유가 없네. 연구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참 육해공군 다 키우려고 하니까 연구가 슬롯이 부족해서 어림도 없네. 잠수함을 갈 수밖에 없어. 이거 아마 핀란드 라인 끊어버리면 저 레닌그라드 다 밀려버리겠지? 소련군 뺄 것 같은데. 아 레닌그라드 밀리긴 밀렸어요. 근데 그 주변 땅들이 안 밀려서 소련군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끊어버리게 그냥. 암트랩도 뚫어두고요. 해병대 이거 전쟁 끝나면 키울 겁니다. 산악병은 뭐 이거 넣어줄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할링브라드요? KWNFWNS님 할로우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기 얘는 한참 전에 먹혔고 블라디보스토크.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중점이요? 네 거의 다 찍었습니다 지금. 그냥 건설공학 돌려놨는데 딱히? 생각보다 좀 빨리 찍었네. 또 뭐야 이거. 아 해군 해군 찍어두자. 해군 어차피 수리하고 있나? 아 건설 좀 하고 있긴 한데 아 민간 워낙 많으니까. 오케이 이거 잘랐거든요. 요러면 이제 소련군 전선이 분리돼가지고 아마 이쪽 군대가 빠질 겁니다. 이탈리아 완전 끝났고요. 아 근데 뭐 수축보다는 소련이 먼저 망하긴 하겠네. 호라지가 와 저서 너무 너무 넓다. 난리났네. 네, 여기 압박해 들어가고 아니 독일아 여기 좀 밀어주면 안되냐? 이쪽만 밀어도 끝날 것 같은데. 동부는 이제 점수가 없어가지고 밀어도 의미가 없고 서부 밀면 끝날 거야 아마. 군대가 많이 부족하죠. 어쩔 수 없어. 급하게 전쟁해가지고 이것도 근데 나름 많이 키운 거긴 한데. 원래 제 계획은 전쟁을 늦게 하는 거였는데 그 루마니아 땅 먹은 것 때문에 전쟁 끌려 들어가서. 현대적인 해군 국함 잠수함 모델 열강 방해. 이쪽이 잠수함 루트네. 그리스 터키 해군 조약 파기하면 이거 독일한테 군함 좀 뜯어내야 되나? 조약 파기. 조약 파기. 왼쪽으로 하자. 어 경전 아주 그냥 탁을 우려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먼저 뽑았어요 정도면. 애초에 제가 기동전 갔는데 이갑 차단 안 썼으면 많이 손해볼 뻔했죠. 교도들은 제가 30% 정도 되고요. 독일이 70% 정도 됩니다잉.
독일이 다맣게 생겼네. 안 돼. 그리고 아 만들긴 할 건데 땅 엄청 뜯기겠다.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겠지. 요도 차이가 두 배 이상 나가지고 서부가 이게 맛있는 지역이 많은데. 아. 일단 탈파하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크림 쪽은 먹어야 돼요. 크림 반도. 이거 나중에 추측국 칠 때 크림 쪽이 중요합니다. 이거 먹어줘야 되고요. 약간 강 이렇게 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쟁할 거 고려해가지고 먹어주면 좋아요. 아 독일 점수가 너무 높다. 안 돼. 아 이거 손해 같은데. 이거 독일이 엄청 먹었네. 자원 이거 다 먹었어 독일이. 저도 뭐 좀 건지기는 했습니다만. 어허 이거 참. 공장은 다 뜯겼고요. 이제 수입 다 빼. 이거 독일한테 빼고. 일본한테 수입을 해야겠네. 알지? 러시아한테 수입하면 되겠다. 수입하고. 다 러시아한테 수입해. 오케이. 자원 채우고. 이 유고를 치면 어디로 들어갈까? 이 국공합작 들어가지 않을까요? 물 때리네. 자, 이 틈에 정규군 업글점 할게요. 이거 야전병원도 넣어야 되고 얘기해 함대. 자, 요거 찍으면 전함, 그리고 순양 전함, 모델 연구 시간 감소. 못되지? 2주에 한 번은 너무 짧은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뭐 구글하면 구매할 수 있지. 보자. 전함 재가동. 아 이게 샤하트 플랜 강화를 찍어야 되는구나. 이쪽도 찍어야겠네. 아 요걸 찍어야지 독일한테 기술 좀 뜯어와가지고 전함 뽑나본데? 내격기? 근데 내격기가 이게 좀 사정거리가 짧아가지고 그냥 전폭기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내격기가 해군 타격 그거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대사양같이 좀 항속거리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내격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공항이랑 이 바다가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격기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가 없어. 주변에 이 섬들 다 먹으면 모르겠는데
써먹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아 맞다, 공군침팔 그거 모르겠네. 아직 버그 있을건데. 공군 그냥 아예 날라간다 하더라고요. 저도 개쫄아가지고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공군 증발할까봐. 공군이 그게 뭐 아예 사라진다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추측이 밀린다고? 아니야, 우리 추측이 그럴 리가 없어. 버틸 수 있어. 어 밀리네. 아 얘네 이거 공세해서 그래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 참으로 푸니까 뚫리지 저놈도 그냥. 이 봐봐, 이 사망자는 이 연합이 훨씬 많다고. 660만에다가 추측이 지금 370만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할만하지. 어 그거 버그 고무 생산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 뽑아야 되니까 조선소 건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안 쪽에는 오로지 조선소, 딴 거 짓지 말고 조선소만이죠. 조선소만. 뉴질랜드 먹겠다고? 어 뉴질랜드가 벌써 아시아 쪽은 희망이 없나 보네. 이거 러시아도 기반 살짝 깔아주면서 자치도 낮추고 자원 생산량 더 증가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독일이 버틸 것 같거든요? 소련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소련의 그 반란군 진압이 아마 좀 안 돼가지고 독일이 더 밀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느 이제 지점이 되면 딱 멈추겠지. 연합이 더 못 밀고 3호전으로 바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는 확신이 없네요. 한 대 빼자. 한 대 밖으로 빼고. 일본이 이거 인도까지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호주 하나 남았고. 아시아는 희망이 없어. 아작이 나버렸어. 아 이게 해군 중짜면 뭐 생산 이렇게 빨리 해주고 그런 게 없네. 아씨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갈탄 액화. 요거 하면 이제 석유공사 얻을 수 있죠. 그래, 기가 장비 나왔고. 아씨 연구가 왜 이렇게 빌렸어. 뭐 안 한 게 너무 많네. 이제 핵도 해야 되는데. 병력 지금 개편해야 되거든요. 지금 중대가 다 안 들어가서 지원 장비가 약간 딸립니다. 한 주만 더 먹혔네.
와, 진짜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연구 하나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한 병과를 포기해야 돼. 근데 약소국 입장에서 육군 포기하면 답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육군 위주로 하고 공군 해군을 선택해서 올리는데, 근데 요즘 또 공군이 중요해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해군을 포기해야 되는데 또 해군 포기하니까 또 후반에 함선이 없어.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아씨 계속 밀리네. 이탈리아는 막긴 막았는데 이거 산맥이라서. 근데 이거 이 벨기에 라인이 이쪽이 평지라가지고. 클래시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지게 밀리죠. 아 이게 내가 잠수함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아직 연구가 덜 끝나가지고. 일단 구형이라도 뽑아야 되나? 어쩔 수 없다 지금 급하다 이거. 지금 안 뽑으면 너무 늦을 것 같아. 뽑고 구형이라도 뽑아서 저 대서양 쪽에 넣어야겠네.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수함 한 라인 3개만 돌려두면 잘 나옵니다. 조선소 올리고 있으니까 라인 3개까지는 될 거고. 독일이 그니까 지금 쏘를 먹었잖아. 먹은 지역의 그 산업이나 인력 자원을 한 번에 다 못 뽑아내요. 그 반란군 때문에. 그 진압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뽑아먹는데 지금은 뽑아먹을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밀리는 겁니다. 독일이 시간 더 끌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딱 먹었다고 해서 바로 막 강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꾸준하게. 지금 수출 때문에 자치도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건설해가지고 또 낮추고 있고요. 데모가 독일. 독일에 넣어두니까 잘 올라가네. 육군 경험치가 부족하지가 않아. 계속 올라가가지고. 와 연합도 사망자 엄청난데 800만. 독일은 아직 460만이에요. 한 100만 늘었고 연합은 200만 늘었고. 연합이 사망자 속도가 지금 한 200? 이제 2배지 2배. 추측에 비하면 겁나게 빠르게 드는데. 오케이, 갈탄 에카 찍고 일단 본토의 자원 채굴 증진. 어 요거 찍으면 알루미늄, 강철, 텅스텐 엄청 느네. 이걸 초반에 찍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었나? 지금 일단 제가 전쟁 안 하는 게 이거 국가 개방하고 하우트 플랜 이거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서. 아 요거 좀 찍고 전쟁을 뭐 하든가 할게요. 나 뽑아 먹을 거는 뽑아 먹어야 되니까. 아니요 막았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냐 이 컴퓨터들은 좀 유리하다 싶으면 꼬라박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방어되는데 또 꼬라박아. 그럼 또 소모돼가지고 또 밀립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돼버리면 미국이 유리하니까 이 독일이 밀린단 말이야 결국에는. 소모전하면 일본? 아 근데 뭐 일본 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견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래 크는 건 맞는데. 근데 일본은 나중에 해군 뽑아가지고 본토 포위해버리면 뭐 호구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아무리 식민지가 많아도 얘네는 해군 없으면 그냥 호구야. 그래서 별로 볼 필요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유럽만 보면 돼요. 유럽만. 일본은 나중에 조지면 그만. 에, 남아공 내전 터졌구만. 이탈리아 아프리카 밀리고 있고. 아 연합도 이거 진짜 병력 없는 편인데 조금씩 계속 밀리네. 25%. 오케이 잠수함 나오고 있어. 이거 제독 뽑기나 해볼까? 정치력 좀 많으니까 제독 뽑기. 어 대담함 좋지. 대담함의 독설가 전함 지지론자. 아 보스퍼 말고. 오케이. 어? 펴볼까? 피해 20% 증가에다가 방어 마이너스 10%? 요거지 요거지. 펴볼까 가겠습니다. 프라테아는 결국에는 아 쪼개졌네. 근데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 연합 들어갈 바에는 그냥 독일로 들어가고 나중에 뭐 같이 밀어버리지 뭐. 뭐구요? 아 그 적응이 안 된다고요? 아 맞다 나 이거 찍긴 찍어야 되는데 이거 안 찍었네. 이거 뭐냐 그 전통 찍어야지. 이건 비용도 줄고 수준도 올라가는데. 아씨 맞네. 이걸 찍고 뽑았어야 됐나? 잠깐만 이거 찍고 그러면 요거부터 하고. 앞에 스파이가 있다고요? 스파이가 뭔 말이야? 암트랩. 거래 탐지 확률. 아니 여자친구 있으면 축하해줘야지. 그걸 스파이라면 어떡해. 아씨. 그런 거는 요즘 시대에는 며칠 있으면 축하해줘야 돼. 스파이라면 안 된다고. 스페인이 어떻게 되려나? 스페인 쳐야 되나? 아 근데 국궁합작 아씨 스페인 스페인 먹으면 좋긴 좋지. 바로 연합 공격할 수도 있고 대장 나갈 수도 있으니까. 스페인 아직 팟이 안 들어갔거든요 주축에. 빨리 부동네. 일단 정답 걸었어. 세력 탈퇴 안 했거든요. 연합은 못 들어가고 스페인이 저게 국공업적 가입이 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쿠스테 투칼은 독보도 올 텐데.
야, 닥스! 팽 이거 병력 오지게 많지 않나? 어씨 바꾸어! 많을 것 같은데 Έτοιμος προς αποχώρηση! 페인이 추측 들어가긴 하는데 좀 늦게 들어가요. 아직 43년도라 가지고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야. 바꾸어! 어? 현대전차 바로 나오네? 네. 암트랩에 이제 기계화도 뽑아주고 공장은 100개 해도 안되는데 뽑을 거는 겁나 많죠. 정신없구만. 자, 주둔군 요청하는데 요거는 거부하겠습니다. 저도 인력이 낭낭하진 않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공자주포 이러면 아 좀 괜히 많이 뽑았나? 현대전차가 저게 단축하니까 겁나 빨리 나오네. 이따가 이제 헌병대 내넣었지. 기병에 넣어놨고 위형 편제였고 쌍화 편제 분수 포 빼고 정비 장비가 되나? 딱 되네. 좋았어. 거의 풀편제 이제 됐구요. 그리스 쪽은 한글화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구요. 아 잠깐 여기면 예, 반갑습니다. 페인 군대를 좀 보자. 인력 100만에다가 사단 꽤 되는데 해군 좀 많아요. 아니요, 방송을 한 거는 상남자로 안 올립니다. 따로 중간에 뭐 영상 터지는 거 아니면 그냥 진행하고요. 에티모스 니키타. 아, 이거를 이거 정리를 못 하네. 아이 독일 이거 이갑 장비가 안 차. 생산이 안 되나 보지? 거기도 좀 힘들어 보이네. 파시는 연합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동맹 쪽에는 붙을 수가 있는데 파시스트 스페인이 연합에 들어가는 거 본 적이 있나요? 9월 21일 8월 상륙이 좀 힘들긴 하지. 밑줄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해안방어 다 돼있네. 이게
평지긴 한데 해안 요새에다가 안돼 병력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할 수 있긴 한데 처음부터 해안방은 잘해요. 이거 안 되면 미키 던져가지고 딴 데 윈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돼. 아, 이 봐봐. 북공에 붙네. 느낌 싸긴 했는데 붙긴 붙는구만. 대충 예상은 했는데 들어가니까 기분이 아주 그냥 더럽구만. 대권도 지금 좀 안 잡히고. 20 한사바리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면 주요 세력 주도권 받는 도전과제 깨지겠네요. 만약 안 깨셨다면 메시지 뜰 겁니다. 아, 목을 꼬라지 보니까 받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목의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 뭐야? 아, 이 상태 됐냐? 아, 나 이거 편제 바꿨는데. 아, 이거 취소해야 될까? 아, 이거 상관 안 되는 줄 알고 이거. 현재 교체하고 있었는데 상극이 돼버리네. 난감한 걸? 뭐야? 러시아? 아니, 러시아 잠수함이? 아, 잠수함 쉽게들 툭툭 치네. 프로그레스님 할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용이 되는 건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위에 거구나. 아, 되네, 되네, 되네. 오케이, 오케이. 레벨 높게 나와. 다만, 특성이 조금 아깝긴 한데. 뭐 뽑는 비용 얼마 안 되니까 뽑다 보면 좋은 거 나오겠죠? 나와라, 나와. 해군 혈통 비겁자 후퇴 결정 25% 비겁자 진사 아씨 아 구대기네 비겁자 비겁자 나쁘지 않나? 감수함이 일단 반스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비겁자 아씨 비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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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비겁자.
아, 사단 한 갠데. 50포인트? 아, 약간 부족하네. 50포인트? 항구를 먹을 수만 있다면 베스트인데 재운관 뺀 게 좀 아깝잖아. 아, 옆에서 같이 쳐줘야 되는데. 빨빨빨빨빨빨빨빨빨 편지 40을 보여줘. 어, 예스. 역시 편제 40이야. 예스. 근데 문제는 이 봉쇄를 버텨내야 되는데. 이거 재무관. 아, 빼자. 빼고 방 한번 켜. 일단 버티는 게 더 중요하지. 버티고. 아, 암트랩 나오고 있고. 기계화에다가 현대전차 얼마 남았어? 61. 이게 장비 보급이 지금 다 안 돼 있거든요. 좀만 시간 주면 되는데. 컴퓨터가 시간을 줄란가? 오케이. 버티는 그림이죠? 역시. 이 편제가 40짜리가. 세긴 세. 만만치가 않아. 스페인도 지금 43년도면 이제 전쟁 개입할 텐데. 아마 수리. 어이구, 이거 함정 터질 뻔했네. 어, 터지면 안 돼. 수리 꼭 해야죠. 어, 보급 언제 들어와 이거. 어허, 운송 기다리고 있긴 한데. 아, 이게 안 되나? 아, 이거 저항이 이거 두 번 켰으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많다. 도망가자. 어쩔 수 없다. 뺐다가 이거는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쉽게도 공군도 넣어놨네. 빼고 소리 돌려놓고. 어? 어? 아, 이거는 고마운데 이거 조졌네. 땅을 못 먹어가지고 교도가 일본이 다 먹게 생겼네. 일본
뭐 포기해주면 나의 땡큐긴 한데 이라크 복구 좀 가만히 있어 주진 않네요. 기오코도 땅을 처먹네 그냥. 아씨 좀 그거 안 먹으면 안되냐? 아, 야, 나 점수 딸려가지고 먹지 못하네. 계류고 바뀐 바간데. 했냐? 일본 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오케이. 일본 포기했네. 아, 뭐 이라크 뜯겼지만 이건 그렇다 치고 스페인 먹었으니까 다행이다. 요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에이, 이 사람께서 땅을 좀 먹어놨으면 나았을 건데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쉬운걸? 스페인이 이게 줄곡이 아니었죠. 아이, 뭐가 이렇게 오냐? 아니, 무슨 안내 문자가, 씨. 터뜨리 그냥. 아, 요즘에 안내 문자 너무 많이 와. 스팸처럼 오네. 네. 그럼 국민파 스페인 제 따까리가 되어버렸구요. 따까리 돼있죠. 카랄루나. 아이씨 이거 씨. 연합한테 다 밀릴건데 일본이 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저게 이제 주요국으로 안 들어갔죠. 스페인이 중국이 주요국이었는데 중국 항복하면서 스페인이 이제 딸려 들어갔지 뭐 협정에. 어, 우리 스페인이 아주 착해. 이 스페인이 은근히 이게 상륙을 또 잘하거든요. 얘가 딱까리 만들어두면 열심히 하는 친구야. 어, 함대 레벨은 말렙 찍었네. 어, 이제 이거 샤우트 플랜 강화 찍을 수 있습니다. 영프한테는 붙어봤자 지금 딱히 좀 이득이 없어서 독일한테 붙도록 할게요. 아, 잠수함 이거 잠수함은 60척? 60척은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현대 자주포 라인 바로 뚫고 82 암트램 나오고 있고 기가장비도 슬슬 나오고. 어, 장갑차도 이거 편제 넣어주면 괜찮겠죠? 헌병대에다가 병전 3700대 370 채무? 채무는 이제 끝났죠. 지금 있는 건 이거 불이행입니다. 불이행. 이거 깨버리는 거 그냥. 이탈리아한테 그냥 족가라하고 불이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 독일이 독일이 오히려 공세하네 지금. 그럼 불행해도 되겠는데?
우리는 저거 한번 해볼까 그냥? 딱탄. 하이 테리놈들, 그리스의 베제라를 우습게 보지 마라. 아이 감사하고요. 뭐야 기업인들? 이전 투자 규탄. 투자 규탄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네. 파리 이동. 이게 42년 전에 써야 되는데 지금도 늦어가지고 투자 회담에 뭘 할 수가 없구만. 예. 국민정신은? 스타트플랜 이제 개량할 거고 부채가 안정도 많이 10%네. 근데 안정도 100%라서 의미가 없구만. 아 감사합니다. 슬슬 이제 현대전으로 넘어가고 있죠. 아니 지금은 전쟁 이제 끝났죠. 그냥 구경하는 상태? 관전 중이지, 관전 중. 산업이 너무 잘 커가지고 이제 좀만 있으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골을 못 먹은 게 좀 되게 아쉽네요. 초반에 먹었어야 되는데. 추측 들어가 있긴 하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연합을 칠 겁니다. 아마 북을 나간 다음에 이탈리아인들과의 화해. 이거 하고 스카우트 플랜의 에리타 이용.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사건 발생. 샤우트 플랜을 이용해서 우리를 갈취하는 그리스인들. 독일 뭐 뜯어먹을 수 있나?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벤트가 뭐든지 궁금하네. 그 다음에 순양 전함 살라미스 재건이 가능해졌습니다. 뭐야? 아 그냥 추가가 됐구나. 초기형 전함 함체. 완전 구닥다리 같은데. 그래도 뽑아줘야겠죠? 아씨. 아니 그리고 이거 항구 배치하는 거 이거 왜 이게 요즘 주둔군에 클릭이 되네 자꾸. 예전에는 이거 그냥 옆에 클릭해도 됐던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주포 됐고 수륙 양용 또 해두고. 아 이제 현대식 자주포를 개량했어. 아 요렇게 공장을 뜯어내는구만. 오 아우트 플랜 괜찮네. 잘 뜯어내네요. 독일에는 재무관 다시 넣어서 경험치도 얻어봤고. 현대 MK1. 아 크롬 많으니까 뭐 기갑은 잘 나겠구만. 고무도 많고 이제 됐어. 이렇게 기갑 준비하고 경전은 이거 그냥 이제 버릴게요. 아닌가? 생산 최대한 좀 적게 해가지고 중대에만 넣어주면 되겠다. 중대에만 넣어주고 야포도 슬슬 빼면 될 것 같고 자주포 라인 한 두 개는 돌려야겠지. 이거 생산 느리니까. 오케이, 라인 따로 해. 라인 두 개 돌리고 중점 이제 다 됐죠. 해군 이탈리아랑 그것도 찍었고 전차. 없다 해군 두 개 찍으면 끝나. 이탈리아 하회 투자 규탄. 82년 식민지 야망 해소?
아, 이거 뭐 식민지 뜯어내는 것도 있나? 뭐 아프리카 받을 수 있나 본데? 산업화 지원 요청. 아, 이것도 43년 이전에. 이걸 좀 빨리 찍을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벤트 뭐할수 있는 게 거의 다 없네요. 그만 빨리 할걸. 따로 하면 2점 있냐고요? 아니 뭐 2점은 딱히 없습니다. 후반되면 그냥 몰빵하는 게 낫긴 한데 이거 어차피 이거 계량을 또 해야 돼가지고 그냥 일단 나눠놨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크롬? 그리스랑 터키가 크롬이 좀 많잖아 원래. 이것들이 씨 거부해. 이것들이 날 협박해 지금? 망해가는 판에? 어이가 없네. 유고도 정리 못하는 애들이 땅 뱉으라고 난리여. 나 이제 사단 보충 좀 해주고요. 사실 집단 건한개 정도는 채워야 이제 연합이랑 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슬슬 좀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늘어나는 경험치는 그 기갑 사단 편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암싸움도 계속 잘 나고 있고. 아, 요 전함 이게 설계도가 뭐지? 오, 나쁘지 않네. 그 나중에 개량 좀 해가지고 레이더랑 달긴 달아야겠다. 사통도 이게 구형이라 가지고 한 포는 그래도 2레벨짜리네. 한 포는 괜찮아요. 근데 레이더가 없구만. 역시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독일놈들은 쓸모가 없다. 아니 너무 팩트를 그렇게 또. 이게 뭐야, 이거 티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티거는 아닌데? 야, 이거 뭐지? 이거 왜 티거 전면이 경사 장갑이야 이거? 이런 모델이 있어요?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어? 아, 그리스가 모델링이 따로 있긴 있구나. 처음 봤네. 현대전차는 그냥 판터. 와, 이거 근데 끔찍하긴 하네. 티거가 수직 장갑이 아니라 경사 장갑이면. 야, 이거 씨. 역겨운데? 어휴. 갑자기 워썬더 생각하니까 토날것 같네. 경사 장갑 장착한 티거, 와. 오, 현대전차 700대. 좋아, 이거 편제 만들어지지 않나? 우리 경전 편제를 이제 교체할 때구만. 자, 기갑 수색 중대에다가 야전병원 운수. 120대. 아, 빡빡하네. 이게 그나마 좀 많이 뽑아놔가지고. 아. 아주포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현대전차는 도쿄로 가자. 네, 아까 쓰던 사단 따로 빼두고요. 제트도 빨리 연구해야 되고.
훈련도 끄자. 장비가 너무 부족하다. 훈련 꺼버리고. 아프리카는 다 밀렸고. 좋아. 라인 만들어졌고. 아, 야, 독이라. 이거 좀만 버텨봐. 아씨. 아니, 드럽게 밀리네, 그냥, 씨. 에이. 나가, 나가, 나가. 선빵 때려, 선빵 때려. 개놈의 새끼들. 참을 만큼 참았다. 아, 세력 만들고 때릴까요? 잠깐만. 세력 만들 수 있지. 뭐야? 어, 사단 더 있었네? 어, 세력 이름 동로마. 그냥 동로마라 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동로마 풀네임 없나? 풀네임? 팍스 로마? 동로마 제국으로 그냥? 그냥 한글로 동로마 제국.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자 그냥. 어. 근데 판도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 Make Byzantium great again. 솔직히 이게 이탈리아를 먹었으면 판도가 겁나게 예쁠 텐데. 아씨, 이걸 연합이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판도가 영.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먹어야 예쁘겠다. 이 독일 이거, 아, 이거 지중해 먹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막으려면 대서양 쪽을 차단을 해야 저거 숨통이 튈 것 같거든요, 독일이. 아, 근데 나도 이거 지중해를 일단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애매하네. 아, 너무 빨리 밀린다. 안 되겠는데. 뭐 불안한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철인 블록이 안 되는데요. 뭐지 불안한 느낌은? 지금 치는 게 맞는 판단인 것인가? 맞나? 맞는 판단인가? 아이씨, 맞나? 야, 이거 지중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스페인 보내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위에 막아야 돼, 이거. 아이씨, 끝나겠는데. 지중해는, 이거 잠수함 뽑아서 넣으면 되니까, 일단은. 이거 되려면. 아, 너무 빨리 밀려. 이 영국 항공기가 엄청 많을 텐데. 아까 지금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이게 내 재산 날일 수도 있어. 어, 이거. 망필이다. 영국이 항공기만 안 집어넣으면 여기 내가 총소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넣겠지? 안 넣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독도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연습 좀 해야 돼, 이거.
와, 겁나 많네. 아니, 데니치는 뭐 하고 있냐? 이거 좀 총선을 잡아줬어야지. 그러게요. 일단은 항공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잡고 있긴 한데, 독일이 너무 빨리 밀린다. 보시면, 겁나 열심히 잡고 있는데, 아, 밀리는 속도 봐, 씨. 아, 이거 아래도 사단 그렇게 많이 없. 독일. 아, 독일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빨리 하고. 아, 이거 사단도 없구만. 아, 아씨, 안 되겠다. 야, 아, 독일 좀 도와줄게요. 이거는 나의 필승 사단 있지. 이 날을 기다려왔다. 아, 기갑 장군을 이거 새로 키우는 게 낫긴 한데. 아, 얘 보병 장군들이 너무 잘 커가지고 얘를 끌어다 쓰면 기갑 특성이 안 올라가겠지? 좀 애매하네. 어? 야, 기갑 장군 바로 나왔어. 그렇지. 이게 나온다고? 아, 가보자. 이거 보내가지고 내가 이탈리아라도 최대한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정리해주면 돌이킬 수가 없겠다 이제는. 연합이야? 독일. 원래는 이거 도와줄 생각 없었는데 이거 안 되겠어. 이게 망이 생겼다 지금. 아, 이거 원래 도와주면 안 되는데. 근데 들어가 들어가 이거. 하고. 야, 러시아, 너네 군대 내놔. 너네 군대 많지 않냐? 급하니까 내놔. 인성질 좀 해야겠어. 아, 근데 이거. 이거 아마 사단 하나씩만 박아둬도 보면 되게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와, 좋아. 러시아군 온다. 힘드네. 지중해 쪽은 뭐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제가 영국 해협 쪽 여기 말라 비트고 있으니까 나쁘잖아, 나쁘잖아. 2레벨. 아, 나 이거 왜 전차. 아, 이거 설계사 풀렸구나. 아, 나 이거 적응이 안 됐겠는데. 적응 돼 있나? 아, 돼 있긴 하네요. 다행이다. 이커스 글로 돼 있네. 보인다. 연합 다 밀어주니 사망제 빨로 판도암으로 만든 히틀러의 모습이. 야,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우리 착한 독일 그럴 애 아닙니다. 도와주면 바깥 파는 놈이라고. 근데 이거 왜 편제가 4-5 편제지? 뭐야, 이미지가 티거로 나와야 되는, 되지 않나? 아, 티거가 아니고. 아, 이게 자주포 모델링은 이건가 보네. 아, 아니 무슨 44년도에 4-5야, 4-5가 존나 약해 보이네. 아씨, 탱크가 씨 별로 안 세 보여. 그래도 써야겠지. 못생겼다고요? 아니야, 4-5 생긴 거는 괜찮은데 약간 연도가 44년도인데 4-5 쓰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죠. 뚫리나 이거? 속도가 얼마야 얘? 5.8? 아, 속도 깎이는 거 봐. 기반 때문에 반은 깎고 들어가네. 아, 현재가 40. 25. 이게 와, 350? 27. 29, 일단 29로 맞춰. 29 맞추고. 조금씩 늘릴게요, 이거. 생산량이 워낙 부족해서. 아, 원래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약간 뭐야 이거, 독을 똥 닦아주는 느낌. 미국 연설 들어갔다 이제. 도쿄. 미국이 슬슬 이제 일본 패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목격 연설 나오네. 아, 원래는 지금 핵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유럽 빨리 밀어버리고 저 뭐냐 영국 끝내야겠어. 안되겠어. 됐어, 이러면 이쪽 정리되죠. 그리스 전차들이 이게 다 보면 독일 거예요, 거의 다. 독일 거 빌려 쓰다 보니까 약간 모델링이 똑같네요. 티거 비스무리하게.
Διατηρήσατε την επίθεση! Okay, 전차 전문가로 갈게요. 와, 기갑 레벨 좀 올라가면 이제 쓸만할 거예요. 아직 쪼렙이라 가지고 데미지가 잘 안 나오는데. 계속 키워, 계속 키워. 이 대공도 넣으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대공 보자. 연구가 안 돼 있지 않나? 연구 따로 해야 되고, 자주포 개량도 해야 되고. 네. 화력이랑 신뢰도. 풀업스. 기가 다 좋은데 이게 보급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야. 현재도 아직 40 현재가 아닌데. 영국도 사단 없는 것 같아 지금. 미국도 너무 죽어가지고 지금 최대 300이긴 한데 이거 사단 숫자는 실제로 한 100 중반? 중 후반일 것 같아요 저거. 얼마 안 될 거야. 아, 보급은 좀 되긴 돼요. 이 스페인 자체 보급이랑 그 다음에 제일권 제가 조금은 잡고 있어가지고 보급 유지는 가능한데. 근데 유닛이 건널 때 잘리는 건 어쩔 수 없죠 저건. 암수함이 직접 때리는 거라서. 네, 스페인 불러서 지중해 바로 먹어주고. 그래 이거지 이거. 아, 너 독일 놈들은 그냥 씨. 딱 개극혐이네 씨. 그래 전차를 이렇게 썼어야 됐었어. 괜히 독일 놈들 도와주다가 그냥 한 2시간 달렸네. 맞다, 첩보 내가 덜 찍었지 않나? 워낙 이제 해군 연구하고. 오, 군대 더 배치하는 것 같은데. 뚫리겠지. 여기는 제공권 있거든. 공항이 덜 지어져가지고. 정권 뭐 구형이긴 하지만 일단 잡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역시 산악병이야. 성능 하나 확실하구만. 올라가 올라가. 개놀 시키드 그냥. 아 이거지 이거지. 아 진짜? 아돌프 요온 당신의 임무는 베를린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적국 나치리 속에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오. 요원의 모은을 빌겠소.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이거였다고. 아 진짜. 그래 말렙 기갑인데 이 정도 성능이 나왔어야 되는데. 차도 되고 차도 되고. 제가 기갑군단 숫자만 좀 더 있었으면 오토로 밀 텐데 약간 부족해서 오토는
아직도 안 되고. 한 10개 더 뽑으면 이제 오토 되겠다. 조금만 더. 아까 독일 쪽은 기반 다 뽀개져 있었고 재원 거 너무 밀리는 바람에 갑이 그냥 반쯤 호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기반도 지금 프랑스가 수리를 얼추 해놨고 공군도 제가 좀 되니까 화연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히틀러 그때 공세해야 했다. 폴란드 항복했을 때가 타이밍이었다고. 당신들은 겁쟁이들이야. 반역자들, 실패자들, 진작에 고위 장교들을 숙성했어야 했어. 스탈린처럼 내놈들은 피로 대가를 치를 거야. 이런 상황을 잘 넘기는 건 불가능해. 다 끝났어. 이 전쟁은 졌어. 히틀러 아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걸? 주토가 저렇게 털려가지고 밀리고 있는데 살아있어도 뭐 거의 송장 수준이겠죠 뭐. 제대로 멘탈이 남아있나 몰라. 46년이니까 아마 히틀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을거야? 스페인도 군대 많이 뽑았네요. 역시 믿을 건 스페인 뿐이지. 좋아, 지중해. 내 것도 잡고 있나? 노란색까지 갔네? 제가 아마 이탈리아 밀리면 바다로 도망갈 건데, 그거 잠수함이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0대네, 100척대네 이제. 아, 엘랑은 기갑 하나 딱 넣어주면 그냥 오줌질입니다. 연합국 근데 안 도와주는 거 실화냐? 뭐야 이거. 프랑스 공군밖에 없네. 아, 얘네 여기 붙잡혔네. 이거 보급 안 돼가지고 이동이 안 되는구나. 이거 너네 뒤졌다 이제. 저것들 지금 보급 안 되는 바람에 이동이 안 돼. 잠수함 다시 넣어야겠는데. 아, 근데 이거 처음에 넣었던 이 대상 함대는 거의 아작이 났네요. 활약은 많이 했는데 보충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함대가 없네 이제. 칼레 먹으면 또 항복하려나? 어, 스페인은 근데 키워줄만 해요. 얘가 사육도 잘하고 군대도 잘 뽑고 대리국 만들면 도움되는 국가 중에 거의 상위권, 상위권이죠. 상위권. 대리국 만들어두면 도움돼. 아까 파는 친구. 컷! 나이스. 연합 망했죠? 정말 다 갇혔어. 뒤졌다 너네. 이거 지금 이어져 있는 데가 함부르크 밖에 없네요. 이거 함부르크 막히면 도망 못 가잖아. 아, 덴마크 쪽 있긴 있네. 뭐 죽었지 이제. 이럴 때 컴퓨터가 딱 한 칸 끊어가지고 후방으로 들어와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뭐 컴퓨터한테 그런 거 바라는 거는 사치고. 사랑팬한테 밀라야겠네. 비잔틴의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트루 동맹국 스페인은 베일을 벗고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갑은 이거 베네룩스 밀고 산악병은 이탈리아 쪽 투입되고 산악병 이럴 때 잘 밀지. 죽죠가 죽죠. 벨게 커트. 네덜란드 커트. 요도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요도 얼마야? 야, 16% 해야지? 아, 독일 이거 사망자 점수가 1000점이라서 상대가 안 되네. 제가 점염 점수가 1700점인데 독일 사망자 점수에 비하면 약간 높구만, 약간. 네, 네덜란드 컷. 아, 야, 이런 거 잘리면 안 되지. 아, 잠깐, 이탈리아 나 토잉권 안 받아놨을 텐데. 이거 왜 이탈리아 땅 넘어갔지? 바쁘다, 바빠. 그 다음 이거 폴란드 이거 도망가기 전에 이거 조져야 돼요. 이거 또 도망가면 또 이병력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급 채우기 전에 끝내야 돼. 보급 아직 안 들어가죠 이게 잘. 네, 이거 보내고. 아, 통수강 날카롭다고? 아니야, 근데 이거 프랑스 반은 뜯어가지고 독일이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겁니다. 땅 회복해도. 독일 지금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복구하려면 한참 걸릴걸? 저 소련 쪽에 저항군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페인도 저항군 저 관리 안 되지 않나? 불안하네. 스페인이 정말 성장이 약간 덜 된 느낌이라 관리할 수 있으려나? 아, 놔두자.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프랑스 땅이 저게 저항군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네. 아, 미는 거 봐. 아, 속이 다 시원하구만. 아, 아쿠스테 이거지, 이거지. 이갑은 이거라고. 또 나올걸? 좋아. 어, 잠깐, 근데 이거 러시아 지금 자치도가 얼마냐? 아직 낮네? 아, 제가 건물을 많이 지어줘가지고 자치도가 유지가 되네요. 다행이다. 자, 47년 독일의 땅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제 영국이 똥줄 타겠죠? 아니, 전쟁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밀렸어. 어, 제권도 이제 넘어오고요. 아, 연합 함대가 지금 갇혔나 이거? 아, 이게 지중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합 해군이 못 빠져나가잖아 지금 지중해에서. 그렇죠?
못 나가는구나. 아, 왜 여기 연합 함대가 존나게 많은가 했더니 이게 지금 못 나가고 있네. 그래서 못 나가고 지금 여기서 계속 싸우는 거구나. 아니 이거 그냥 완료 죽이면 돼요. 어차피 수리도 지금 수리할 수 있는 항구가 몇 개 없거든요. 이게 지금 테스트 포크 몇 개인지 다 뜨는데 이 봐봐, 막 수리 대기 중이고 경박 중이고 이게 다 있단 말이야. 다 있죠 이거. 두 개씩 있고 이거 먹어버리면 항구에서 함대가 바다로 나갑니다. 그때 공군이나 해군으로 조짐돼. 아 폭격? 그럼 일단 영국 케어부터 건너고 폭격할게요. 이거 건너는 게 중요하니까. 어 쟤 거 먹히네. 아 보자. 어 잠깐만요 이거 왔나? 태안 요새 있나? 태안 요새 5단계? 5단계 6단계네. 한 19개를.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네. 아래쪽 항구가 비어있어서 살았습니다. 어휴 막혀있었으면 비가 뿌려 날릴 뻔. 다행이다. 그럼 이제 공군은 해협 쪽에 넣을 필요 없고요. 이거 자동 배치해서 기갑 쪽에 넣어주고 이거 달린다. 얘네 이거 절대 못 막아. 이게 공군도 달려가지고. 기갑의 맛을 봐라. 네, 저 위에 있던 19개인가? 그건 다 잘랐고요. 잠깐만, 전선 합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중. 어우, 역시 기동전이야. 성능이 확실하구만. 47년인데 뭐 영국 육군 별거 없죠? 이게 공군에다가 기동전에다가 장군 레벨도 8레벨이니까 분명히 한 2년 전에는 1레벨이었는데 벌써 8레벨이야. 얼마나 활약을 많이 했으면. 맞아요. 가차 돌리다가 기갑 특성 떠가지고 뽑았는데 아까 파는 놈이었어. 히틀러가 못 다 이룬 바다 사자의 꿈. 비전팀이 이뤄내다. 아이씨 왜 이래? 이거 반을 뜯어가냐? 아 개꼽네. 아니 반을 뜯어? 양심이 너무 없는데? 말리스타리키다. 아니 위에 뭐 끄트머리 약간 뜯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저거 씨 오늘 많이 넘네. 잠깐만 이러면 지금 독일을 치는 게 낫지 그쵸? 어차피 지금 연합 남은 게 아 필리핀 끝났지. 오케이 그럼 캐나다랑 그 미국밖에 없단 말이야. 그 북미를 어차피 가야 돼요. 이거 가야 끝나. 지금 약할 때 독일을 먹어버리고
딱 북미 밀어버리면 끝나요. 그 다음 일본 치면 세계 정복이야. 완벽하구만. 이걸 노렸지. 이거 스위스 먹고. 잠깐만 근데 이거 독일도 사단이 많긴 하네. 독일이 아 못 말 거야 이거. 러시아 쪽에 군대 다 배치해야 되니까 러시아 호출 안 하고 밀면 바로 끝날 듯? 아 이렇게 쉽게 끝나나? 여러분 잠깐만 그것 좀 쳐줘요. 지금 방송 뭐 얼마 있는지 시간 좀 보여줘봐. 4시간 다 됐을 텐데? 한 30분 남았나? 30분 남았네. 오케이. 30분? 30분 안에 독일 끝낼 수 있을까? 와 스페인 이거 봐봐. 이상 잘하죠? 그래 따까리들 이렇게 해야지. 아까 파는 친구들 아주 그냥 애들이 잘해. 땅을 주면 보답을 하는 애들이라고. 할 일은 지들이 뚫고 있고. 낙지놈들이랑은 급이 다르구만. 근데 사단 이거 좀 더 뽑아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육군 연구는 이제 끝났고 거의 해군만 뚫으면 되고요. 아 맞다 스페인 스위스 밀고 막아야 될 때가 여기만 막아주면 되지. 여기 막고 서부 1집단군 배치하면 되고 쭉 밀면 되겠네. 정당화 바로 가겠습니다. 컷. 오케이. 아 게임이 이렇게 쉽나? 어씨 이거 행복 게임인데. 대무관 빼고 토인권 취소하고. 크아. 쫙 밀면 돼. 쫙 밀면. 아직부터 뭐 스페인이 막아주니까 안 봐도 되겠지. 스페인한테 맡기고. 나 기갑사단은 따로 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와 이거 너무 넓긴 하네. 근데 아래쪽을 좀 밑으로 주고 그냥 서부 미는 게 확실하겠다. 독일이 전선도 넓다 보니까 수비 병력 배치가 아,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기갑 부대를 그냥 에센? 에센 쪽에 배치해서 쭉 밀고 들어갈게요. 베를린까지 한 번에 쭉 밀어 지키고. 야 독일군 그래도 배치는 다 했네. 러시아 쪽에. 난 러시아 안 부를 건데. 좋아 거의 배치 완료 다 됐어. 영국도 막아야 되고 독일이 바빠. 바로 치겠습니다 뭐. 아 맞네 일본은 안돼. 아 이러면 따까리한테 걸어야겠구만. 일본 독포 때문에 일본 들어오면 좀 골치 아프니까. 영국에도 부대 있어요. 여기 봐봐. 없는 살림에 이제 독일이 보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P1
뒤에 복구하고 있는데 시간 좀 안 돼. 빨리 끝내야 돼. 정체가 남으니까 다 찍어줘. 전쟁 걸고 팀 부르고 일단 루마니아족 치거든요. 약하니까 이때 기갑이 달리는 거야. 아, 나 근데 다 풀렸다. 업체랑 이거 다 풀려버렸네요. 원래 저기 독일 거였는데 독일이랑 싸우다 보니까 쓸 수가 없고. 아, 4호전차 보이십니까? 이게 그리스산 4호전차. 독일산이랑 급이 다르지. 독일차 약하긴 하네. 이게 얘네가 공군도 다 터져가지고 원래 이런 독일이 아닌데 너무 약하네. 야, 너무 빠르다. 전선 살짝 줄여주고. 아까 연합 때문에 산업이 너무 터진 것 같아요. 복구가 안 되나 보다. 폭격기 때문에 공장도 다 터졌고 기반 터졌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얘네가 지금. 그나마 인력? 인력은 한 200만 있는데 그것도 뭐 장비가 있어야 뽑죠. 그림도 없고. 이제 좀 판도가 예쁘겠구만. 영국은 그냥 먹혀도 돼요. 그냥 먹으라고 하고 본토 밀어지키면 돼. 아, 영국 밀려도 돼요 저거는. 여기로 군대 빠져있으면 땡큐지. 중국이 독일밖에 없거든요. 독일면 끝나. 아, 보자. 러시아 군대가 알렸는데 뭐 재배치하면 될 것 같고. 내 본토만 안 밀리면 돼. 이거 가끔 철인이라 가지고 방심하다가 본토 뒤치기 당해서 항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독일이 뭐 뒤치게 할 여력도 없네. 군대가 있어야 뭐 뒤치기를 할 텐데. 마지노선 갇혔죠 이거. 아, 기갑? 이 역시 기갑이야. 초반부터 억지로 키워놨는데 도움이 되는구만. 끝났나? 아, 영국 식기들 이거 씨. 아, 땅을 그냥. 아, 이거 지랄 않네. 또 밀어야겠는데 이거 전쟁 끝나면. 아, 스트레스. 내 교도가 얼마 안 되나 봐. 아이씨, 연합 개놈 시키들 그냥. 점수가 밀려가지고 이미 협정이 지나갔어요 지금. 한 턴 지났고 남은 점수 제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이상하지만 찌끄레기라도 끌고 먹고 다시 밀어야겠다.
아니 뭐 기회를 주던가 이씨. 야 나 딱 두 칸 먹었다 두 칸. 아유 너무하네. 나랑 두 칸 먹었는데. 아우씨 그냥 아우 어우 정신 나갈 것 같아. 뭐야 이게. 어떡하냐 이거 부대 다 갇힌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연합은 다 아이씨 해방시켰네 이거. 따까리라 따까리도 아니야? 아 이거 돌겠네 이거. 전쟁 다 걸어야 돼 이거 이러면. 네, 이제 자주포 업글 끝내고 싶은데 아 말레까지 475점. 네, 좀만 기다릴게요. 점수 지금 쓰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곧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통일이 눈앞이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직 연합은 못 끝냈지만 유럽 통일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러시아 언제 미냐 이 땅이 커가지고 이씨. 하루 쟁일 거리야 하루 쟁일. 여기 협정 때문에 딱 넘어갔어. 자 이제 비잔티움 재건 발칸 반도에서의 승리 이거 되죠. 드디어 찍었구만. 좋았어. 와 인력 580만 크. 징병법 낮춰? 아니다 2.5% 가자. 인력이 남아 도는구만. 와 요것만 먹어도 인력이 엄청 늘죠. 그러면 이제 인력 걱정 없어요. 징병법은 페널티 안 받게 낮추면 되고 그 다음 군대 뽑아서 싹 밀면 그냥 끝나겠다. 자 노르웨이 쪽에 기갑부대 보내가지고 이거 북유럽도 밀어버릴 거고요. 여러분 지금 시간 얼마 남죠? 시간? 이 북유럽 밀 시간 되나? 워타임 워타임. 9분? 아 9분? 9분? 7시에 끝내야 되네?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이거? 9분? 아 이탈리아 승리 이것도 되죠. 저녁이 지금 스페인한테 땅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전 나중에 하고 일단 북유럽부터. 어차피 이거 스페인이 지금 먹고 있으니까 하려면 저거 통합하긴 해야 돼요. 스페인 지금 엄청 잘 건데. 산 100개 100개밖에 안 돼? 어 해군도 주력함 화력은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전함 두 척 공군도 한 뭐 천 정도 있네. 공장 140개? 얘가 지금 840개니까 차이 나긴 하는구만. 아 미션 뭐였죠? 유럽 정복. 아 미션 성공인가? 북유럽 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핵도 나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굿굿. 아, 좋았어요. 영국이 원자로를 지어둔 것 같은데? 원자로 3개가 늘었네. 원래 없었는데. 이제 원자로 지으면 돼. 핵 그냥 오지게 뽑아가지고 미국 조져버리면 됩니다. 미국 망했나? 와, 연합 개망했네. 와, 미국 사단 40에서 80? 거의 뭐 아작이 났다. 인력은 되게 많은데 왜 사단을 안 뽑지? 바로 가야겠네. 근데 저거 한참 뽑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중에는 다 먹었고 이제 쓰덴 끝났고 시간 남겠네. 오히려 귀갑이다 보니까 미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금방금방 미네. 맥돌 밑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이거 저녁이니까 아프리카도 먹어야겠지? 이게 하려면 유럽에 이탈리아 저녁이면 보자. 아프리카는 제외인가? 지역에 안 적혀있는 거 보니까 유럽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프리카는 제외인가 봐. 밥 먹고 스페인한테 요청해가지고 이거 통제권 따오고 하면 될 것 같아. 아, 지금 할까 그냥? 어차피 뭐 제외권도 있겠다. 아, 바로 하면 되겠네. 와, 아니 스페인 기가 막히네. 야, 어떻게 또 주인의 마음을 알고 알아서 딱 먹어주는구만. 아까리는 저렇게 해야지. 그 상륙을 겁나 잘해요 스페인이. 알주잖아 그냥. 먹으면 그 통제권 받아오겠습니다. 안 된다고? 한번 해볼까요? 샤르데나. 아휴 씨. 아씨 클릭 짱나 죽겠네. 샤르데나, 칼라브리아, 카파니아, 라치오, 토스카나, 피에모네. 아, 좀 더 받아올까? 아, 욕심나네. 한다고 좀 예쁘게 받아오고 싶은데 좀 애매하구만. 괜찮려나? 오케이, 일단 받아왔거든요? 되네. 온토마 먹으면 딱 되네요. 아프리카는 이게 지역이 안 적혀있는 거 보니까 제외고 이 조건에 유럽 전역이라 적혀있거든요. 아프리카 안 먹어도 돼. 나머지 거는 아프리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돼 있어서. 짜잔. 별로 안 되네요. 한 200만? 아, 내가 진병법이 2.5%지. 별로 안 늘었네. 700만이면 뭐 껌이지 껌. 살짝 늘었구만. 살짝. 자, 그래서 핀란드도 밀었고 미국도 포위당해서 갇혔네. 다 죽었고요.